서령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중공업에서 분사되어서 태양광 관련 모듈과 셀을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2분기 때 호실적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 기준 240억 원으로 작년에 적자였던 부분들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큰 폭의 이익의 성장이 있었습니다. 근간에는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의 해외 매출의 비중이 좀 크게 높아지면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3분기 때도 이어지면서 3분기 때도 사상 최대치의 이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태양광의 발전 단가가 감소하면서 경제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메가와트당 과거에 200불이었던 것들이 지금 45불까지 내려오면서 석탄보다 발전 단가가 더욱더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태양광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이고 있고 이를 근간으로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창 매출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23년도에 예상 매출이 1조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700억 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밸류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전체에서 5만 4천 원, 목표가는 6만 5천 원, 목표가는 4만 7천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 종목으로 현대 에너지 솔루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도 영업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흘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뭐 전일 환율이 계속해서 강세를 달러 강세가 보이면서 1,340원까지 갔는데 어찌 보면 수출주 기업들에게 좀 유리한 환경이 생기는 모습들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았을 때 자동차라든가 IT 관련 수출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도 있겠고요. 또한 방어적인 성격의 음식료 업종들이 계속 인플레로 인해서 평가가 전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과 수출 기업들에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